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 고민하시나요? 아니, 맛깔나는 베스라비안 요리들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보기만 해도 향긋한 와인이 고파지는 맛있는 음식 함께 즐겨볼까요? 베사라비안 지역 음식 전문점 드바카를라에 도착. 베사라비안 지역은 몰도바와 이에 인접한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를 아우르는데요. 오데사는 몰도바와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베사라비안 음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다른 우크라이나 식당에서는 보지 못한 베사라비안 전통 요리들이 많네요. 가격도 매우 착한 편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 주 목적인 마말리가, 베사라비안 스타일의 옥수수 빵인데 추가 토핑을 원하는 대로 고를 수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2kg가 넘는 마말리가를 주문할 수도 있죠. 과일을 달달하게 끓인 후 식힌 콩벗 한 잔으로 베사라비안 음식을 영접할 준비를 마칩니다. 제가 주문한 메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베사라비안 음식이 어떤 맛일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메인 메뉴로 주문한 치킨 토카나입니다. 베사라비안 지역에서 즐겨 먹는 일종의 치킨 스튜라는데 토마토와 양파의 달콤한 향이 입맛을 자극하네요. 쫀득쫀득한 식감. 마늘 소스를 쫙. 직접 마늘을 갈아줘서 향이 아주 진하고 좋았어요. 치즈, 돼지, 마늘의 강한 향과 부드러운 옥수수빵은 그야말로 찰떡궁합이죠. 토마토의 진한 향이 닭고기 안까지 잘 배어 있어서 마지막까지 텁텁함 없이 닭고기가 아주 부드러웠어요. 입안에 강한 마늘 향을 없애고자 디저트를 찾습니다. 호두를 넣은 푸른이 나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너무 맛있어서 또 왔습니다. 가장 깊숙이 있는 자리에 들어와 보니 신선한 재료들도 보이고요. 최후의 만찬 그림도 있네요.
건물 깊숙이 들어와 전파가 잘 안 통해서 음식에 더 집중할 수 있겠네요. Thank you very much. 여기서 피타 각. Спасибо. 함께 나온 생과일 잼은 이렇게 치즈 위에 올려 먹는 게 정석이죠? 일단 맛 평가를 해보자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치즈가 부드러운 맛의 까망베르 같이 아주 부드럽고 순한 어린 치즈 같고요. 그리고 큐브 모양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 치즈는 가장 시큼하고 치즈의 풍미가 강했어요. 맨 왼쪽에 있는 치즈는 가장 고소한 맛이 났고요. 신 끝맛은 없었어요. 왼쪽에서 두 번째 치즈는 오래된 치즈의 전형적인 맛처럼 약간 시큼하면서도 쌉싸름한 적당한 정도의 풍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베사라비안 치즈 짱짱맨. 대망의 메인 메뉴. 유럽의 대표 고기 스튜인 굴라쉬에 푸른을 넣은 이름하여 푸른 굴라쉬입니다. 유럽의 스튜는 한국인에게 조금 느끼할 수 있는데 푸른에 상큼하고 달달함이 들어가서 부드러운 소고기 질감이 매우 화려하게 변했어요. 그러고 보니 계속 점심 메뉴만 먹어서 유명한 베사라비안 와인 맛을 못 봤네요. 그래서 다음날 저녁에 또 찾아왔어요. 하지만 와인 종류가 너무 많아서 한참을 고민했죠. 우크라이나 하면 어떤 술이 생각나세요? 보드카? 아니면 독한 술? 하지만 오데사에서는 베사라비안 와인을 즐길 수 있답니다. 오케이, 사페라비. 오케이. 아, 보하르 사페라비. 오케이, 사페라비. 이 폴레치체 타키 그렇지, 니마, 소세지, 노팅, 오케이. 치킨 리버, 야, 네, 파라쇼, 치킨 리버. 잔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죠? 치얼스. 이 파테는 비주얼로는 마치 커피 크림 케이크 같지만 실제로는 와인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짭조름한 맛을 자랑한답니다. 이렇게 빵 위에 올려 먹으면 꿀맛인데 순대 간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제대로 취향 저격입니다. 다진 고기와 밥을 파프리카 안에 채운 맛있는 파프리카가 토마토 소스와 함께 쪄서 나왔네요. 파프리카 안으로 배어든 토마토 소스가 육즙과 아주 잘 섞여서 맛과 향이 아주 진했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파프리카 뚜껑 주변부가 제일 맛있어요. 작아 보였는데 먹다 보니 엄청 많네요. 아우, 배부르다.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오데사 여행에서는 베사라비안 음식들로 항상 행복했답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맛깔나는 하루 되세요.